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고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주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띠별이 아니라 만세력을 펼쳐봤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이 글자, 중심적인 글자를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 일간이 총 10가지가 있어요. 이 별자리 보듯이 각 사람들에게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10가지 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천간 입장에서 일주일의 영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보는 부분입니다. 정확도는 띠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본인의 사주에서도 불이 많다거나 금이 많다거나 이런 영향권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것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갑목이 이번 주간에는 8월 초까지 영향받는 글자가 이 에너지가 갑목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제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안정화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4, 5미를 거쳐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미월 마지막 기간이라 갑목분들께는 일반적으로 100% 안정화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뿌리를 이제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수순에 맛이 들어가는 기간에 이 기토 영향권이기 때문에 안정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김요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7월 25일이네요.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와 있고요. 겁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날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의견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이 의견 표출의 태도에 따라서 다소 의견 충돌도 생길 수가 있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 26일 경진일도 살펴보자면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벌어집니다. 실수가 적어지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그만큼 신뢰감을 본인이 주게 됩니다. 이제 27일 수요일 신사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늘 잘해왔던 환경 또 업무, 사업장 여기서 나설 자리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장인데도 눈치를 봐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목요일 28일 이모일이죠.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당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 틀어지거나 또는 주변 분들에게 식사나 커피를 이제 사게 되는 상황, 즉 돈을 쓰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갑목일간 분들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 갑목 입장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약속도 틀어질 수가 있고 거래나 사업이나 여기서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틀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실속이 과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9일 금요일 개미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겠습니다.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요.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대표 리더를 하기 힘들거나 또는 드러내서 내 주장을 주장하지 못하고 대기를 해야 하고 줄을 선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체, 지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 다음 주까지 딜레이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7월 30일 갑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책임감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 반면 또 새로운 인맥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입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톨이로 지내셨던 분들은 나랑 친구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31일 일요일 을요일도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목일간 분들을 귀찮게 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31일까지죠. 지금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번 주간에 기토라고 하는 즉 편재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성장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목이 다소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7월 25일 김요일, 월요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올 상황이고요.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성이 매우 커지고 그리고 이날 인정받게 되는 상황으로 상황이 유리하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 26일 화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경제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을목일간 분들이 관대해지기가 어려워지는 날이고요. 그만큼 비판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본인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상황이라 감정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칫 날카로운 말이 상대방에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수요일 27일 신사일도 보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당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을목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마치고 그냥 정시퇴근하면 되는 직장이라고 전제를 해보자면 괜히 그 사람에게 맞춘다고 늦게 일이 없는데도 남아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된다거나 또는 지나친 압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28일 임오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당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기존의 대상에게 사람이던 또는 본인이 손을 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 물이라던가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실증이 나는 연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증이 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짝이 있는 분들 또 한눈을 팔면 곤란한 상황인 분들도 다소 마음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29일 개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느긋해지고 이 금요일에는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먼 곳에 즉 장거리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금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월 30일 토요일 갑신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방해와 간섭이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결정권이 떨어지는 날이 또 토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상황 또는 가족 모임에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월 31일 일요일 을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변화를 시도를 하게 되고 한 장소에 을목이 오랫동안 머물기가 어려워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입김이 좀 큰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스스로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연애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조언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C에게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보고 싶다 또는 사람을 자꾸 바꾸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한 을목에 초조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병화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이번 주간에 기토라고 하는 이 상관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월이긴 하지만 결과물을 잘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는 것을 쇼핑을 한다거나 또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의 구체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로 병화분들이 결실을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째 날짜 7월 25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현관에는 상관이 떴고요.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엉뚱한 일에 본인이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 청소를 해야 하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월요일에 다른 곳에 놀러 간다거나 또는 친구의 일에 내가 관여를 하게 돼서 내 일에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6일 화요일 경진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덤벙거리다가 비싼 물건을 고장을 내거나 또는 분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고장을 내거나 분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돈의 큰 지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27일 수요일 신사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일에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8일 목요일 이모일 보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양보하시고 또 희생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생길 수가 있고 인내심이 커질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9일 금요일 개미일은 정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노력을 하지 않고도 유리한 이득을 얻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횡재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사소한 복권 당첨 운이라던가 또는 다른 사람이 얻었던 기회를 내게 양보를 해줘서 본인이 경품을 대신 받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월 30일 토요일 갑신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걱정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화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월 31일 일요일 을요일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약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분들은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정화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화가 기토라고 하는 식신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결과를 내기보다는 다소 시행착오, 즉 방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주간이에요. 첫 번째 날짜 25일 월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였고요. 오늘 하고 있는 일에서 벅차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깨닫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화요일 26일은 경진일이기 때문에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돼서 스스로의 힘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그 다음에 27일 수요일 신사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업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과감하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날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화일간으로 인해서 이 정화일간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돌발 행동도 될 수가 있어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8일 목요일 임오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신감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실추되었던, 떨어졌던 명예 회복이 이날 이제 기회가 들어오겠습니다. 자존감, 자신감 모두 회복이 되고요. 이제 금요일 29일 개미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이렇게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고요. 신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게 되어서 결과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즉 과신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30일 토요일은 갑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감정 또 연민 그런 감정에 좀 치우치는 상황으로 인해서 정화일관 분들이 실속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손해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 양보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줄을 섰는데 맛집에서 줄을 섰어요. 정화일관이. 그런데 본인도 한 시간 넘는 거리를 이제 비싼 기름을 떼가면서 이제 차를 운행을 해왔는데 거기서 한 시간을 또 기다려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좀 짠한 사람, 양보가 필요한 약자가 보여서 그 사람에게 또 양보를 해주는 거죠. 그런 선택과 양보를 결국에는 본인의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죠. 일요일 31일, 을요일 보겠습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정화일간이 놓이게 되는데요.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제안이나 아니면 어떤 치명적인 유혹이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나 유혹이 이제 정화일간에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져서 무토는 기토라고 하는 이 겁제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일을 수습해 주느라 본인의 일에는 좀 집중과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날 월요일 7월 25일 김요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성격이나 또는 어떤 상황을 알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외의 면을 알게 될 수 있는 또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밀이 탄로가 나서 곤란해질 수 있는 또 지인이 근처에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화요일 경진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이 지토에서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무토일간 본인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다소 줄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소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풀기 위해서 감정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7일이죠. 수요일 신사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벌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고요. 주변의 조력, 또 응원, 지지를 얻게 될 수 있고 무토일관분들의 아이디어가 빛이 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28일 목요일 이모일도 보겠습니다.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대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직사하는 속도, 생각하는 속도, 일하는 속도 또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속도까지. 그래서 상대방들에게는 쉴 틈을 주지 않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토는 계속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반응에 맞춰주는 사람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게 무토일관분들은 쉴 틈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29일이죠. 금요일 개미일도 보겠습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무토일관 분들이 할 일이 없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잘 돌아갑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30일 갑신일.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과거에 했었던 어떤 선택을 무토일관 분들께서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죠. 일요일, 을요일 보겠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생각이 이날 많아지고 또 어떤 실패나 또는 캔슬에 대한 핑계를 무토일관 분들께서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쏟게 되는 한 주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크게 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토일간이 드디어 비견인 기토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소 지적 또 이제 외부에서 어떤 기토에게 고쳐야 할 만한 이런 상황에 대한 공격들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트레이닝이 아니라 부서를 동반한 지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처를 또 기토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25일 볼게요. 월요일, 김요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인간관계에서 상당한 피곤함 또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 으로 이제 월요일에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계속 높아집니다. 26일 화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와서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굳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기토가 너무 쉽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27일 신사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사소한 일에 기토가 엮일 수 있어요. 본인의 일이 아니라 타인의 일에 엮일 수가 있고 이 타인과의 관계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게 되거나 또는 무시를 당하게 되는 그런 좀 무례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28일 임오일이 들어와 있는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나서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기토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즉 모험을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모험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개미일 보겠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들어갈 입 창고 고자 이렇게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단순하게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일에서 외부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받게 될 수 있는 날이 이 금요일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손님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전문가라고 나름 자처했던 분들도 예상외로 본인의 어떤 실수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토요일은 갑신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장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즉 방어 모드로 바뀌게 되실 텐데 알아도 모르는 척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척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냥 순리대로 따르게 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다지 적극적인 어떤 방어를 펼치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제 31일 을요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에 기토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늘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다면 이 일요일에 그 사람과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 사람과 통화를 해야 된다거나 얼굴 보고 표정 관리가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과 이제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운은 그냥 흐름을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에너지가 바로 경금인데요. 2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경금이 기토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우선 좋은 일만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열매를 맺으러 가는 단계이기도 하고 19일, 20일부터 금이 이제 서서히 올라옵니다. 첫 번째 날짜 김요일, 월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추진하지 않을 일이 넘어오게 되거나 또 취소될 게 뻔한 주문권을 경금일간 분께서 마주하게 되는 다소 좀 힘이 빠지는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둘째 날 화요일 26일 경진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신사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경금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팬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나 직원이 이제 곁에 동료가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28일 목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와서 정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미혼인 분들은 이성운이 아주 강한 날입니다. 친구가 생기고요.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실수를 간혹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29일 금요일 개미일은 장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같이 됩니다. 초조해지고 서두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 일부 소통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토요일입니다. 30일. 갑신일입니다.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주변의 인기를 얻게 되는 날입니다. 모임에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자진 중에서 신일이니까요. 7월 31일 을요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추진력을 얻게 되는 날이고요. 그와 함께 또 두려움이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즐기신다거나 또 과감한 어떤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것도 가능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한 주 운세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끝났고 신금일간으로 넘어왔습니다. 7월 25일부터 신금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편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바빠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움직인 만큼 결실을 또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주 분주한 한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5일 김요일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죠.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기존 관계나 거래, 계약을 끊어내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게 되는 전환이 크게 일어납니다.
계약, 어떤 구매, 거래, 약속, 뭐 진료 계약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물건에 대한 구매 또는 비행기 티켓 예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는 교환의 의미가 강한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 26일 경진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데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즉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일이 정체되고 지연되는 상황이 화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송금 처리가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이제 사람과 물건이 휴가 그 배송지에 이렇게 동시에 도착이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추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짐은 3주 뒤에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7일 신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다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사업 매출이 부진한 날이 될 수가 있고요.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28일 이모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부서 이동이라던가 또는 업종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개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어서 외부로부터 신금일간 자신을 지켜내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바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전쟁입니다. 이제 토요일 7월 30일 갑신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좀 더 많은 분량을 좀 더 많은 계획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도전하게 되는 상황이 토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km만 내가 오늘 가보자 이렇게 운전을 해보자 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에 몇 배에 향하는 몇 km 정도로 내가 좀 더 분발해보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31일 일요일 을요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경제적인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신 거다거나 아니면 말하는 입을 통한 이 유가 이제 말을 하는 입이에요. 말을 하는 입을 통한 자신을 표현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노래를 한다거나 버스킹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홍보 또는 수업을 펼치는 강사처럼 또 어떤 것을 소개를 한다거나 전시회라든가 이제 그런 글을 올린다거나 인터넷에 자신을 표현하는 상황이 이날 일요일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임수는 기토라고 하는 이 정관의 에너지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방해하는 또는 이제 간섭하는 이런 주변의 방해 요소들이 상당히 좀 번거롭게 자주 임수일간에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펼쳐져요. 월요일 25일은 김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인데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먼 곳에서 연락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26일 경진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이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약속이나 물건의 거래 또는 계약 등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방해를 자주 받게 되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27일 신사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견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끊어졌던 인맥과 인연과 재회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날이죠. 이제 목요일 28일 임오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청탁 또는 부탁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어떤 자리를 맡아달라, 어떤 일을 대신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29일 금요일은 개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친화력이 상승하는 날이고요.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에도 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한다거나 개업을 하기도 괜찮은 날입니다. 이제 토요일 30일은 갑신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찾게 되는 날이고요. 자신을 표현할 만한 일도 생깁니다. 회식이나 모임을 갖기도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7월 31일 을요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사실보다는 거짓의 편에 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 편에 서게 되는 확률이 커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한 주 운세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이죠.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지금 진행된 일주일 동안은 개수가 기토에게, 즉 편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현명한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획 중이었던 일을 다소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짜부터 흐름을 볼 텐데 김요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감추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의도치 않게 알려질 수 있는 즉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폭로가 될 수가 있고 또 탄로가 나는 상황 드러나는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방송 미디어 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 또 공인의 위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소 구설을 동반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 화요일 7월 26일 경진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일들을 개수일관 분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수요일은 27일이죠? 신사일. 그러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실행하기 직전에 성사가 어렵게 되어 또 미성사 또는 결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결과가 맺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28일 이모일인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변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이별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그러니까 다소 우리가 이별과 새 출발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날이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금요일 29일은 개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변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구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걱정해주고 또 개수분들께서 이런 에너지를 나누어주게 되는 위안과 위로를 상대방에게 쏟아야 되는 날로 이제 아마 하루를 보내시게 될 확률이 높고요. 이제 7월 30일 토요일 갑신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인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하시는 일 또는 인간 대인관계에서 결정권이 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대표인데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 아무 결정이 도움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고요. 토요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마지막 7월 31일 을요일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 편인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개수일간 본인만큼 배려를 이렇게 해주는 이가 곁에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개수일간 분들은 혼자 동떨어진 느낌을 받게 되실, 즉 고독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고요. 다음 또 주간 운세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